이제 밥다 먹고 지금 7시 됐는데 2020년 마무리 훈련 전날 밤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방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소리 쓰기 이거 찍으러 왔어. 아, 형들 형들 없어 없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다 어디 갔어? 주성이랑 야간하러 갔어. 얘 혼자 있어. 이모 지금 두 명 있는 거? 찍고 있는 거야? 어.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죠. 키움히어로즈 주소 김동원입니다. 몇 년 차죠? 아, 이제 1년 차 돼가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올해 너무 고생했고요 다들. 네. 내년에는 우리 다 같이. 이런 너무 식상하다. 그지? 진짜 찍고 있는 거야? 어. 뻥치지 마. 이게 나갈 거야. 아, 이러면 나가면 안 되지. 어? 그 김인범 선수가 있네요. 뭐 하는 거야 지금? 획하고 있어요. 획하고 있어요? 아, 타이밍 잘 잡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이어로즈 투수 김인범이라고 합니다. 이제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해주세요. 올해는 성적이 안 좋았는데 좀 준비 잘해서 내년에는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빨리 가야지. 네. 김동. 아니 이거. 저기요? 뭐야? 아, 이거 봐. 아, 하지 마. 이거 뭔가요, 이거? 넘지 않았잖아. 아. 나 안경 쓰는 학생이라서 찍으면 안 돼. 아, 여기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투수 이종민입니다. 올해는 너무 목표했던 것도 많이 못 이뤄서. 좀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그 실패를 또 성공의 밑거름으로 잘 삼아서 내년에는 목표한 거를 좀 많이 이루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 좀 안 다쳤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너무 많이 다쳐서 제가 이렇게 단기간 내에 많이 다친 적은 없는데 너무 많이 다쳐서 내년에는 좀 안 다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네, 이제 됐고요. 그쪽은? 아, 안 할 거야. 여기 노래 쓰면 지금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지금 얼굴이 좋지 않아. 아, 지금 너 진짜 아, 그렇게 확대하기 좀 아니, 확대 안 돼. 이거 멀리서 지금 엄청 멀어. 박종호 선수 이렇게 사전에 원래 이렇게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겁니다. 투수 김동혁입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키움히어로즈 김동욱입니다. 네. 마지막이니까 더 열심히 해서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아, 네, 화이팅. 짧고 굵게. 빠밤. 빠밤.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내년에는 1군에서 얼굴을 비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홍이의 히어로그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두두두두두. 어? 여기 김희집 선수 아니신가요? 맞습니다. 뭐 하고 계셨어요? 이거 구단에서 쓰라고 한 명세 신상 카드 이거 쓰고 있었습니다. 아, 쓰고 있었습니까? 네. 프로에 온 소감이 어떤가요? 주홍이가 잘 챙겨줘서 굉장히 좋습니다. 김희집이가 제 동기인데 지명되고 저한테 연락 한 번 안 왔고 와가지고 지금 제가 제일 친하다고 했는데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군가요? 박주홍이요. 박주홍이요? 네. 휘집 선수 몸이 제일 굉장히 좋으신데요. 운동 열심히 하셨나봐요.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죠. 네. 이제 무슨 말 해야 돼요? 장기장 한번 해줘. 너무 길어. 너무 길어? 어. 아니 알았어요. 컷 해줄 거야. 장기장 한번 해줘. 자, 그럼 휘집이한테 장기장하고 좀 그렇다. 자, 이번에는 고향 히어로즈의 4번 타자이자 두 자리 수 홈런과 타점상을 수령하신 이명기 선수. 더. 이명기 선수 여기 있습니다. 더 빨리 더 올려. 그거는 부족하다. 거의 압도적인 타자라고 보면 되죠. 몸부터 4번 타자 약간 아우라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가 내 소개 다 했는데. 아, 여기 한번 해줘요. 내년의 목표는? 내년의 목표? 네. 1군 가는 거. 파이팅. 그다음. V라인. 아, 이번엔 병의방 들어갑니다. 몰래 들어가는 겁니다. 병이야, 뭐해? 뭐해, 병이야? 아, 또! 지금 장충
장충 뷰 아니, 아니지? 아니 다야 다. 형이 지금 저한테 삐져가지고 이제 말하려고 거의 해치고 아, 삐진 게 아니지. 설명할 게 있으면 제가 5일 동안 제일 많이 얘기한 게 오늘이야 지금. 와 진짜. 아 지금 네, 살짝 네. 거리가 멀긴 해요 둘이. 뭐 목걸이 뭐야? 만지지 마. 목걸이 뭐야? 이렇게 그냥. 이거 뭐야? 형 이거 소개 한번 해줘. 이거 이게 정말 이거 광고 아닌가요? 이거 내 광고 아니지? 근데 발가락 출신 뭐야? 발가락 들어가냐? 이거 그냥 인터넷으로 샀지. 인터넷으로 신발 좋아하니까. 아 또 있어 저 안에 봐봐. 아 여기 아니다 저거 저거. 아 이게 하려고 했네. 어 하자. 오래 걸려. 아 이거 하는 거 브이로그 찍을까? 아 조립하는 거 브이로그 이따가 다 빼야 돼? 어 약간 헷갈려서 그냥 분해하고 다시 하려고. 건너갈 수 없잖아 제가. 춤춰야 되잖아. 그쵸 저희 이거 사실 춤췄거든요. 아 정말? 제가 춤 한번 춰줘요? 제가 즐겨 춤을 추는데 형은 뭐 하나 추셔야 되는데 내가 왜? 아, 야, 아 이거 피해갈 수.. 이거 원래 20살 밑으로는 어, 피해갈 수 없는.. 진짜 춤 잘 추는 거 아니지? 아 진짜요? 네 가시죠. 이따가 카메라 놔줘. 네 이따 드리겠습니다 강희 선수. 아 이렇게 얘랑 친해지면 안 되는데. 손 들었는데 손 어디까지 그때? 한 짝씩 우리 신고 다니자. 그건 아니야. 내 네 발이 더 크게 나온다. 기분이 썩 좋지 않아.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 미안해. 어. 어 어색하잖아 우리. 어? 어색하잖아. 아니. 아니. 괜찮아. 아 네. 친구인데 아까 원래 계속 여기 들어왔다가 존댓말 했거든요. 근데 그치. 카메라를 빈미로 불과 10분 전부터 이제 말을 텄는데 신인입니다. 몸이 상당히 좋아요. 아 아니 정말 아니 알통 오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남자의 본능 이게 아니라고 해도 만지면 힘 주게 돼 있거든요. 봐봐 이거 힘 주는 거 보이시죠 지금. 아니. 이야 부럽습니다. 아, 이 비결이 뭔가요? 어 그냥 좀 유전. 아 유전. 아, 방 둘이서 쓰면서 지금 불편한 건 없나요? 아 어, 불편한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사투리를 안 쓴다? 조금 쓰는 편인데 친구들이랑 있으면 쓰는데. 맞나? 아 맞나? 어 맞다 맞다. 야, 비웃니? 비웃니? 아이고. 네. 아 저 히어로즈 노래 듣고 있었는데 또 이 타이밍에 보지. 와. 이게 주작이 아니라는 거 이게 그게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어, 또 이 노래 듣고 있을 때 보시네. 야, 항상 하루에 뭐 꼭 듣는 노래라서. 와, 어떻게 이 타이밍에 꼭 항상 잠자기 전에 이 노래 듣는다고. 아, 이거는 루틴적으로 이제 야구에 향한 열정이 끊이지 않은. 오, 아, 김 또... 김신혜 선수. 아, 글로벌 항상... 아니고요. 원래 항상 공을 두고 야구공을. 그럼요. 정말 야구랑 거리를 두지 않는. 또 이게 유니폼이 이제 머리맡에 이것도 항상 두고 잠옷으로 입는 뭐 그런 저, 거죠. 네. 네, 오래 아파서 잘 안 돼가지고. 네, 버리셨다. 아, 아니, 아니고, 버리셨다. 아니, 유니폼을 아니고. 직접 벗으신. 아니요, 약간 네, 좀 약. 팀장님 보고 계시나요, 신혜 형이? 아닙니다, 팀장님 항상 감사합니다. 팀장님께 영상 편지. 팀장님께요? 네, 부금 깔아줄게요.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네. 팀장님께 내 영상 편지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팀장님, 항상 저희를 가까이서 멀리서 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와 정말 눈물 날 것 같아. 감사하단 말밖에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곁에 안 돼? 네? 예. 네. 내년에도 지금처럼 한결 같은 모습으로 저희를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팀장님. 나 진짜 울 뻔했어요 지금. 아 근데 순간 감정 몰 때가지고 네, 약간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한데 안 나네. 감사하단 말밖에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후배인지 말해주세요. 어, 병이는 정말 좋은 후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 잘 따라와주고. 아 저 형 방송용 말고 진짜 솔직하게 저희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형이? 후배로서 좀 이렇게 막 별로 안 친했는데 친해지니까 진짜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아, 친구가 좋지? 좀
더 생긴 느낌? 친구가 더 생긴 느낌. 그치. 한 10분 뒤면 형 또 히어로즈 노래 들어야 되거든. 어, 아직 4분 남았네. 4분. 노래 알아? 1ST, First. 근데 진짜 노래 좋더라. 진짜 노래 좋아. 봐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직도 안 일어나셨습니까? 약간 리듬이 타죠. 나도 일어나야지 모르게. 그러면. 나도 모르게 리듬이 타지는 거래. 일어나야지. 이야. 퍼. 퍼. 어깨 동무, 어깨 동무. 와. 이야. 퍼, 퍼, 퍼.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팬분들도 야구장에서 진짜 난 뛰어놀면은 정말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알람으로 하면 좋겠다. 아직도 안 일어나셨습니까? 아직도 안 일어나셨습니까? 저랑 그거 게임해요. 뭐 게임? 토마토 게임. 토마토? 네. 딱밤 맞기. 오케이. 콜. 시작. 토마토마. 아 타이거 엔젠지. 다시 할게. 마음 예, 비워놨거든. 두 손으로 때리겠습니다. 두 손? 네. 좋지. 약간 예의가 있네. 아, 싸움도 돼. 형은 근데 아. 확실한 거는 네. 있잖아. 형은 진짜 맞고 나서도 표현 변화가 하나도 없어. 그건 진짜 있어. 때리겠습니다. 네. 네. 눈 감아주시고. 아 좋지. 하나. 표정 변화 없다 그랬는데 지금. 그냥 자신 있는 게임으로 그러면은 뭐였지? 369? 진짜 빠르게 369. 오케이. 빠른 369. 오케이. 369, 369, 369, 369. 갈게. 눈도 깜짝 안 할게. 눈 감아. 눈 안 감아도 되겠어?